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023년입니다. 자, 오늘 기본 강의인데요. 우리가 기초를 했고요. 기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가 한번더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은 기초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합격자 33회, 합격자가 32회보다 더 많았죠. 31%입니다. 합격률이. 우리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해마다 시험만 보는 분들까지 포함해도 3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를 충분히 수강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다 듣는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계략적으로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법령이 70%, 실무를 30% 내외에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약30% 정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하 5문제에서 33회 때도 9문제 출제됐죠. 32회 때 8문제 출제되고요. 그래서 이두 개만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충분히 공부해도 3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중개 실무는 5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중개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게 주택, 상가, 임대차, 그리고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니까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고요. 전략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루틴을 정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계속 수강을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틀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계속 반복해서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체적 규칙입니다. 총체적 규칙.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앞에 공인중개사법의 연역은 시험에 거의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번 13페이지 메뉴에 창고라고 되어 있죠. 창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고요. 딱 한번 8회 때 1995년도 딱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지금 현재 그 박스 맨 마지막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옛날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 그리고 신고제. 아주 옛날에는 아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할수 있었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그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1961년도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그 다음에 1983년 12월 31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허가제를 채택하다가 지금은 등록제인데요.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차이점입니다. 등록제와 차이점입니다. 근데 등록제는 무조건 등록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점이 허가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인데 등록제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신고제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고도 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고 등록도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수리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등록이라는 걸 뭡니까? 오를 등자, 우리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걸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라는 말을 쓰죠.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말을 쓰고 똑같은 의미인데 법마다 쓰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 대장이 이 사람 중개업을 한다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총칙, 연역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법 제정 목적입니다. 법 16페이지, 법 제정 목적. 법 제정 목적은 이때까지 8번 출제됐는데요. 최근에 출제된 게 20회, 21회 때 출제되고요. 우리가 이제 34회니까 13년간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법제정 목적인데요. 법제정 목적. 법제정 목적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 나온 걸 보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한다, X. 공신력 제고 X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이바지인데 국민 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정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법조문에 공인중개사, 우리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하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들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단순히 자격만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요. 그냥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고요.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옛날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X였습니다. 중개업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육성하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 개업공개사 육성이 아니라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명문이라는 말은 법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요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뭐 100%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둘 개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50% 이상은 거의 모든 과목이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봤고요. 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간법 1번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 3번 특별법, 4번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간법이라는 건 뭐 시험에 물론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간법, 중간에 있다고 중간법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약 350개 정도의 공법 중에서 부동산 공법, 그것도 부동산 공법, 형법도 공법이고 헌법도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법이 아니라 부동산 공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6개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입니다. 중간법. 즉 공법과 사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중간법 또는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거의 99%는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사법적 요소인데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이게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는 싫어요. 팔아주기 싫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청약을 매도인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도 내 사무소 내가 옮기는 거지만 마음대로 못하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에 휴업, 폐업을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혼합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1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요. 양가로 3번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자,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 군형법과 일반형법 중에는 군형법이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병대에서 잡아가지요.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절대로 중개보조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법, 국제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외국에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령의 구성. 법령의 구성을 보면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자,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듭니다. 원래 법률은 국민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면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의민주주의죠? 예, 국회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대통령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 수 있고요. 국무회의 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여기는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은 각부 장관 명령입니다. 예,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국토부, 국토교통부 같은 말이죠. 줄여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자,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두 개를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령. 우리 시험 과목에 공시법령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등기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데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세부적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면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조례가 있는데 시군구조례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전국에 250개가 넘는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 250개 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도조례라도 16개 시도조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하면 X 이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시도조례인지 시군구조례인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법령의 구성을 봤고요. 17페이지. 자, 다음은 이제 18페이지 용의정의입니다. 18페이지 용의정의. 18페이지 용의정의 별표하시고요.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파트가 바로 용의정의입니다. 이때까지 앞에 한 것은 사전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의정의부터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용의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용의정의.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가 용어의 뜻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있다면 굳이 용어정의를 할 필요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용어정의란 definition, limited,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용어가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뭐 운전을 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m 도로가 있으면 2m 도로가 있으면 이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 여기 집을 지으려면 대지는 2m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면 이 도로를 4m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1m 후퇴를 해야 되고 이쪽으로 또 반대편으로도 1m를 후퇴를 해야 됩니다. 도로는 최소한 4m는 되어야 하니까. 자, 결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어쟁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먼저 중계라는 게 있는데 중계. 중계는 이게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 낄깨자입니다. 사람인자가 있죠. 사람인자. 사람들 사이에 사람 가운데 중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면 중계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를 하면 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거박의 권리의, 거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 따라서 이를테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금 알선하면 중개보수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1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니까요. 그 중개 아닌 걸 하고 사고가 나도 중개사고 아니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다가 사고가 생겨도 이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급박의 권리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는데 이 급박의 권리가 어렵습니다. 민법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급박의 권리에 해당되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거는 승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게 민법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용어, 국어사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겠죠. 저당이라는 건 뭡니까?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 하고요. 저당권이라 하는 것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걸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환매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요.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죠. 이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라는 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유치권 할 때 유치는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습니다.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시계 수리했는데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요즘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게 둔촌 주공아파트 시공사가 공사하다가 유치권 행사한다고 중지해버렸습니다.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유치권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민법에서 하니까요.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민법 내용입니다. 다.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이 법정지상권도 이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중개대상 권리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도 이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저당권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인데 이 법정저당권도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중개가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중개를 했고요. 다음은 중개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20페이지, 우리 기본서 20페이지 이번에 중개업이라고 나와 있죠.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무자격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보수 받아야 되고요.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친인척에게, 친구에게만 소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중개해 주려면 중개를 반복해 주더라도 자 불특정 다수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전세를 중개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간판 달고 했으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3번, 4번 공인중개사,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보조원이 있는데요. 순서를 3번, 4번 순서를 우리 기본사하고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순서 바꿨습니다. 우리 22페이지 3번 개업공개사, 23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22페이지 밑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 하면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금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중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한 자는 약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한 자. 등록,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고 했죠? 등록 대장에다 기록 올린 사람이 지금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 무슨 무슨 중개 주식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요.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중개 업무는 국토교통부 6건 해석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 보조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어정의까지 했는데요. 이 중에 시험에 출제되는 게 용어정의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24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